기현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친구 같아요. 잘안 맞지만. 괜찮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맞겠어요. 갑자기 기현 얘기 했더니 음식을 좀 흘렸네요. 아니, 저는 뭐 기현이 때문에 이렇게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흘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현이 참 좋은 친구예요. 네. 아, 마라탕 좋아하냐고요?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굉장히 한국에서 요즘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투어 와서도 마라탕 집이 있어요. 되게 많이. 마라탕 아직 시도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비주얼이나 이런 게 조금 저랑은 안 맞아가지고 개인적인 취향이. 네, 그래가지고 잘안 먹어요. 지금 또 마라탕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 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탕 좋아하는 친구예요.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 동방 예의지국에서 참 예의가 없는 친구네요. 인사를 하라니까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네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참 예의가 발라요. 물론 지금 댓글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예의 있게 인사해 주세요. 유기현 씨. 네, 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또 본인 소개 좀더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1993년 11월 22일생. 근데 그냥 기본적인 본인 소개를 해달라는 오빠 말이었어요. 만드셨어요? 이거 하고 먹으려고요. 아, 다 식을 텐데? 괜찮아요. 저희 또 먹으면서 하면은 또 이게 그럴 수 네. 아니, 있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아까워서. 저 걱정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깝다는 그 얘기 안 아깝게 잘 먹겠습니다. 아, 얘기하는 거예요. 기현이 댓글 보니까 기현이 오니까 끊기는데 점점점 이 댓글 아, 왔는데 핸드폰이 좀 담기가 힘든가 봐요. 뭘요? 얼굴을. 어디? 어디? 무슨 어디 아까 앰뷸런스 지나가던데요? 어디 티격태격? 아, 이건 티격태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받아주는 거죠. 저 얼마 전에 저희끼리 저희랑 저기 스태프분들 위닝 네 대결을 위닝 한번 네 했죠. 그 토너먼트 대결, 위닝 일레븐 축구 게임 대결을 네 했어요. IM이 거기서 챔피언을 먹었어요. 우승을 했죠. 네, 우승을 우승을. 했죠. 또 축하드립니다. 우승을 했는데 제가 어제 창균이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 제가 또 말을 하나 안 했는데 그 다음날 그때 밥 먹고 와가지고 또 창균이가 또한판 하자길래 했어요. 저도 2대0으로. 아, 좀 초대했네. 티켓팅 해본 적 있냐고 하시는데. 무슨 티켓팅이요? 아, 그러니까 뭐든 뭐 공연이나 이런. 저희 티켓팅 티켓팅이 예전에 방송에서 그거 했잖아요. 연습했잖아요. 아, 티켓팅 한 해보는 번도 아, 연습하면서. 연습만 했어요. 모넥도 티켓팅해서 공연하는 걸로 하자고. 아, 그럼 저희 티켓을 못 일단은, 하는 건가요? 뭐, 저, 현우 형, 주원이 주원이 일단은 그, 뭐야. 그한방 쓰시잖아요. 그한방 쓰시는 세 명은 제가 봤을 때 공연 못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한 번씩. 그쵸.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받아볼게요. 그러면 다음 주 받아보기 전에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고 가세요. 드려보니까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오빠 눈에 은하수 들었다고요? 은하수는 아니고, 이거 있어요? 창균이 공카에 그래서 창균이 삐졌다고. 창균이 삐졌다고? 아, 안 되는데. 기현이 형이 이긴 바로 전 경기 4대1로 진 거는 기억 못하나 봐. 아, 창규야, 내일 같이 비행기 타야 되는데. 아, 큰일 나네. 기현이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아, 창규이 위닝 잘해요. 창규이가 축구 게임 굉장히 잘해. 창균이가 진짜 잘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졌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진 거예요. 그거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나 봐. 네, 기현이가 지금 공카에 떴다고 하는데 잘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비행기. 창균이 기운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비행기가 창균이 때문에 기름 좀더쓸 수도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창균이도 삐지면 오래 가냐고요. 아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티가 날 뿐이지.